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350시간 패키지 강의 중에서 식간론 MP3, 그러니까 소리만 나오는 거죠. 예, 그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8번에 육신대전과 이제 식간론 MP3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면 안에 이제 육신대전, 육신 공부하는 거는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간론 요 강의 요걸 눌러보면 이제 요 안에 그 식간론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 쭉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소리만 나오는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파일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요걸 꼽아 놓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제 컴퓨터로 잭 이제 연결선이 있죠.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면 이제 그 연결선을 줍니다. 이제 혹시나 그 선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그 충전기 있죠. 이제 충전할 때 이제 쓰는 그 선들, 그 선을 컴퓨터 꼽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돼요. 옮겨가지고 이제 뭐 옮기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하나 옮겨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해서 옮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서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간론 1권 11페이지입니다. 자, 6번. 을목이 무토를 보면 화초가 화분을 싫어한다. 자, 맞습니다. 하지만 자, 요렇게 이번 시험들의 변동이 생긴다든지 1번 평이와 같으니 결단력이. 자, 요렇게 이제 식간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제가 그 테이프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테이프로 해가지고 들었는데 요즘 테이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MP3, 그 테이프를 MP3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MP3 듣는 사람도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출퇴근도 해야 되고 또 지하철 안에서든 어디든 그 시간들, 그 짜투리 시간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요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어디냐, 테이프로 듣는 사람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막 그냥 없애버리려 하다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할 때 뭐 이거 들으셔도 되고 또 특히 저녁에 뭐 잠들기 전에 이걸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들으시면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면 두 개를 들을 수가 있죠. 한 달이면 한 달이면 하루에 한 개씩 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식간론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주를 보면, 자, 사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간목, 요 사주가 이제 간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주는 이제 요 일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간목인데 요 밑에 이게 월이라 그럽니다. 태어난 달이죠. 그럼 요 월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봄에. 이제 봄에 간목일 수도 있고, 여기가 여름일 수도 있고, 여기가 가을일 수도 있고, 여기가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축이면 겨울이죠. 겨울에 간목, 이 나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불입니다. 불. 예,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겨울에 나무가 불이 없고, 만약에 임수나, 계수 같이 이제 물이 있다. 그럼 겨울에 임수, 계수, 물은 우리가 눈보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비, 봄에는 담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을에는 이제 서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물이라 그래도 봄에 물, 여름 물, 가을 물, 겨울 물 다 달라지죠. 그리고 똑같은 간목이라 그래도 봄에 간목이 필요라는 거, 여름에 간목이 필요라는 거, 가을에 간목이 필요라는 거, 겨울에 간목이 필요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개념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간목 옆에 여러 개가 있죠. 요자는 기토가 있습니다. 을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나무인데 그 옆에 을목은 풀이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로니아 농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포항에 아로니아 농장이 이제 만 평이 났습니다. 만 평은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사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농사하시는 분이 이제 너무 그게 아로니아 가격이 요즘 막 너무 가격이 내려갔죠. 그래서 도시 타산이 안 받다고 이제 그거를 그 1년 임대료가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와, 이 만평인데 왜 이렇게 싸? 거기에 그 좋은 창고도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농기계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울타리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가서 금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1,000만 원만 주면 그걸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그 농사, 생전 농사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특히 풀을 1년에 4번, 5번 베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안 베면, 이, 여기하고 똑같죠? 저 간목. 이제 간목이 또 여기 있는데, 을목 옆에 이제 을목이 간목 옆에 있는 을목은 풀이에요. 아로니아 나무의 풀입니다. 그래 그거 1년에 4번 내지 5번을 베어야 되는데 만평 땅에 만평은 끝머리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풀을 벤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그 저 퇴비도 줘야 되죠. 가지치기도 해야 되죠. 또 따야 되죠. 어휴 이게 도저히 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간목 만약에 여름에 간목이다 그러면 풀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겨울에 간목은 겨울에 풀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간목 을목이 먹고 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뭡니까? 병정이 이제 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방금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마치 와 이거 신기하다 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의 법칙들을 여러분 몸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식간론 MP3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간목이 뭐다, 을목이 뭐다, 병화가 뭐다, 정화가 뭐다, 무가 뭐다, 기가 뭐다, 경이 뭐다, 신이 뭐다, 임이 뭐다, 개가 뭐다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 그러니까 테이프 한 개가 한 30분 정도 되죠. 하루에 한 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두 개 들으면 15일이면 다 들을 수 있고 하루에 한 개 들으면 한 달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공부하면서 나는 출퇴근할 때 이제 출근할 때 한 개 듣고 퇴근할 때 한 개 듣는다. 그럼 한 달에 두 번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두 번을 전체 내용을 두 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4번을 듣는 거죠. 1년에 24번. 그럼 24번을 들으면 이 식간론 내용이 여러분 몸에 막 체화가 됩니다. 이 체화라는 거는 귀에 그냥 저절로 윙윙 들려야 되고 입에서 저절로 줄줄줄 나와야 되고 눈에 저절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몸에 완전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고시 공부하듯이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들을 거야. 한번 뭐 듣고 알든 모르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듣고 또 다음번에 되풀이해서 또 처음부터 또 듣고 이러다 보면 뭐 분명히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공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을 병정무기 경신기가 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간목이라 그래도
올지가 이제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따라가지고 갑목이 필요로 하는 거 얘가 좋아하는 게 다르죠. 똑같은 임수라 그래도 올지 이제 여기 올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일 때 이 임수가 필요로 하는 게 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게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체화를 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화라는 거는 결국 반복 학습해 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내가 뭐 이런 역학의 비법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색소폰을 지금 배우거든요.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 외롭지 않으려고 이제 한 몇 년만 있으면 60살입니다. 지금 손자도 있고 그래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이제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색소폰을 배우는데 그 옆에 다른 분들 하시는 분 보니까 하루에 막 색소폰을 2시간 3시간 막 죽으라고 연습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엘보 생깁니다. 손가락에 뭐 전부 손가락에다가 붕대 감고 테이프 감고 뭐 반창고 바르고 어휴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게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오늘도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연습들이 있잖아요. 그 롱톤 연습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 하고 그거 하니까 한 30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몸도 딱 풀고 이렇게 잠도 좀 깨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정신 먹기 전에 11시나 12시 되면 또 몸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취미 삼아 한 30분 풉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뭐 한 3, 4시 되면 또 부족합니다. 그때 또 한 30분 풉니다. 그럼 하루에 30분, 30분, 30분 해가지고 1시간 반, 다른 사람들 3시간 연습할 때는 1시간 반 연습합니다만은 이걸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데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색소폰 우에 것만 딱 떼가지고 왜 그거 떼는 거 가지고 뽀 부는 거라도 합니다. 그거는 금방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부는데? 차 안에서 문 잠가놓고 붑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불면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역학 공부는 제가 이제 색소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역학 공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진짜 이렇게 목놓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러분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추구라고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역학은 절대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면 어느 날 분명히 여러분 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즘은 역학 그 교재나 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만약 역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못한다, 여러분 탓이지. 그거는 뭐 교재 탓, 선생 탓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차든 샘 밑에 가가지고 배워야 되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빼고 나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가면서 피곤하고 오면서 피곤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식간론 이거는요. 이제 사주는 육신하고 식간론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개만 잘하면 사주는 90% 여러분들이 그냥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육신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통변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래저래 자꾸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바뀌고 그것도 지멋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법칙에 의해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칙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요렇게 바뀌는구나 하면서 알고 식간론도 결국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 다음에 가을 절대 안 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 다음에 여름이 바로 안 옵니다. 분명히 봄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나라에 따라가지고 봄이 잠깐 왔다가 잠깐 뭐 한 달 정도 왔다가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식간론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그 원리를 여러분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육신하고 식관론 중에 어느 게 더 잘 맞냐? 둘 다 잘 맞습니다. 둘 다 잘 맞아요. 근데 육신은 일단 말빨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주를 드라마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식관론은 깨끗합니다. 명쾌합니다. 눈에 확 보이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장점이 각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옷, 나 이 옷 좋아해. 내내 그 옷만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그래도 좀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양복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밤에 잘 때는 또 잠옷 입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어떨 때는 육신으로 설명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떨 때는 식관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무토 기토 일주 요 일간에 무나 기가 나타날 때는 육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기본 원리가 왕쇄강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토는 왕쇄강약이 없습니다. 토는 우리가 이제 토는 이제 이게 이제 그저 봄의 땅이다, 여름의 땅이다, 가을의 땅이다, 겨울의 땅이다,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거는 있죠. 이런 거는 있는데 땅에는 왕쇄강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무토 기토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의지가는 고수가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식관론으로 무토 기토를 설명하는 거는 엄청 쉽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게 뭐 마치 이제 이 땅에는 그러니까 바짝 많은 땅에 선인장 하나 있어. 그러면 그게 사람이 오겠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장사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손님들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동토 꽁꽁 얼어 있는 땅이야. 근데 그 옆에 임수계수가 있으면 눈보라가 막 치고 있어. 그게 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 네가 지금 그저 농사를 짓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토를 설명할 때는 식관론이 오히려 쉽고, 사람들이 사는 일생, 이제 우리들의 그 사는 이야기, 그거는 육신이 명쾌합니다. 이 드라마 요즘은 저는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필 무렵, 그러니까 동백꽃 그 극으로 요즘 잘 보는데 그것처럼 설명이 쉽습니다. 육신은. 네, 그래서 그 장점들 단점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은 공부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하세요. 매일 한 시간씩 아침에 하나 듣고 저녁에 하나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몸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색소폰 뽁뽁뽁 불다 보니까 요즘 좀 붑니다. 어제 집사람이 이제 그저 색소폰 제 부는 거 듣고 와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꾸 하니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저를 가르친 친구가 이제 그 부산 시향의 이제 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을 한 친구다 보니까 막 완전히 FM으로 가르쳐가지고 와 이거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이거 입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걔가 진짜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사쿠라 비슷하게 막 배우다 보면 뒤에 뭐 노래는 조금 할 줄 몰라도 할 줄은 알겠죠. 아는데 그 색소폰이 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저를 가르친 친구는 완전 이게 전통 클래식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 얘가 정말 나를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비법이 있다 저런 비법이 있다 뭐 이런 거 여기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혹하겠죠. 그리고 와 저 이만석 선생님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학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학은 비법이 없습니다. 할 것 다 해야지 잘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너무 심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 색소폰 이제 전통 클래식 하는 친구한테 이제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늘은 것처럼 여러분도 뭐 제 말이 좀 심하고 여러분 기운을 이렇게 빼는 그런 소리인지 몰라도 역학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할 것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어느 날 도티면서 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언제 뭐 이러면서 뭐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역학이 3개월에 완성되고 6개월 완성될 것 같으면 말라고 공부합니까? 예, 말라고.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